며칠 동안 보는데.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협동 그리고 협업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인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아이들 수업 시간에도 많은 모둠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이렇게 모둠 활동이 강조되는 걸까요? 선생님 이야기만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고력도 길러지고 또한 협동심도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초, 중, 고 할 것 없이 이런 방식의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협동 수업을 했을 때가 일반 수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진작에 이렇게 좋은 수업 방식은 도입이 됐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저 때도 이런 걸 배웠었으면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제가 친구들 덕분에 성적이 많이 올랐거나 아유. 아니면 친구들이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거나 네네.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저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아. 좋죠. 아쉽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 아이들 때문에 네. 억울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렇게 슬쩍 묻어가려는 친구들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 협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협업하는 것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집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생각을 하자면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놓고도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네.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는 아빠가 일부러 이 풀이를 살짝 틀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이구 우리 누구누구 정말 똑똑하구나 네. 이러면 좀 자신감을 기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스스로 어떻게 풀이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토론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매일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만 시간을 내서 아이와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아이의 사고력이나 상상력도 기를 수가 있고요. 문제 해결력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뭐 친구들 한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또 그래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의 장점은 서로 토론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이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엄마가 그걸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네. 조바심을 내가지고 아이한테 답을 빨리 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3초도 안 기다리고서 그렇죠. 말해봐. 왜 말 안 해? 어떤 생각했지? 몰아붙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흔한 장면인데 절대 해서 안 되는 네.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아이의 사고력도 높아지고요. 또 아이 수준을 또 너무 또 높게 평가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줘서 아이가 도전의식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모님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좀 아이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전할 만한 문제들을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걸 달로 나누면 몇 개월을 사는 걸까? 네. 혹은 이걸 날짜로 바꾸면 며칠을 사는 걸까? 그거 계산하다가 수명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그게 큰 수가 아니에요. 네. 4만 일도 못 살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얘기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사람의 몸을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볼까? 네. 그래서 도형과 인체를 또 같이 연결해볼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토론을 하면서 수학적 사고력도 늘고 또 문제의 풀이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도형으로 만들어보자. 당장 집에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솔루션을 드리면서도 또래 학습이나 이제 함께 공부하는 거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혼자 이렇게 킁킁 앓으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때로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아이가 친구랑 함께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랑 같은 스케줄로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같이 하고자 하니까 2학년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양의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는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한 아이가 하기 싫어지거나 또 다른 아이가 하기 싫어지면 둘 다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할 때까지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원해서 엄마 이건 하지 않겠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들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단짝 친구가 있었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붙어 다니길래 어머님이 저렇게 걱정을 하시나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친구랑 단짝 친구 이렇게 해서 같이 붙어 다니면 정말 하루 종일 내내 아이들이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네. 경우는 어머님이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좀 즐거운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길러지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그리고 친구와 고민도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인 교감도 쌓을 수가 있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가 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너지가 바로 이런 부분을 그렇죠.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혹시나 친구와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학습이 되고 있지 않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에는 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나쁜 면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아이가 제대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머님의 고민인데 스케줄이 너무나 벅차서 좀 이제 줄여보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참 어머님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고민을 할 만한 게 아이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재밌다고 할 테니까 아, 이게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그렇죠. 친구 따라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건지 혹은 그 활동 자체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효과가 좋은지 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또 게다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냈는데 친구가 다니다가 아 나 별로 재미없어 그러면 친구 따라 내가 그만둔다든지 같이 그만두는 경우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또 반대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왜냐하면 그 강남에 학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들이 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네. 학원자가 생략된 거예요. 학원 강남. 단짝과 함께 다니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좋아하는 것도 각각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그 친구와 동일시하는 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본인이 꼭 해야 될 것들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좀 잘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얘기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그 공부 잘하는 친구 따라서 이 수학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잠깐 갔는데 네.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렇죠. 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다 그만뒀어요. 네. 근데 이 친구도 저랑 막 놀다가 제가 없으니까 허전했나 봐. 중간에 또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친구 공부 잘했던 애가 갑자기 수학 점수가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친구들도 네. 제가 학원 같이 다니자 그러면은 다 피하더라고요. 애들이 겁을 내더라고요. 엄마들 사이에서 우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럼요. 미안해 죽겠어요.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네. 사실 뭐 이리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었네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나도 몰랐네. 예, 특히 수학 같은 경우 한 명이 수학이 싫어하고 뭐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순간에 덩달아 싫어질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예. 게다가 아직 2학년이잖아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만 시키다 보면 재미가 없어서 둘 중 하나에만 따분해해도 하나에가 곧바로 영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 앞서 협동 수업에 대한 얘기 나눴잖아요. 네. 근데 초등 저학년 수학 공부라면
친구와도 이런 식으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어낸다든지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면 아주 좋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니라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모든 아이들은 수학은 다 어렵고 하기 싫은 과목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너무 어려워. 재미없지? 너도 그래? 응, 그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서연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친구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수학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다하게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너네들 왔어? 연지도 왔네. 그런데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는데요. 아유, 지금 오른쪽이 오늘의 주인공 서연이고요. 왼쪽이 이제 친구 연지. 저 반대로 알았어요. 지금 엄마 품에 가서 안기는 건지 친구랑 네. 지금 안겨서 저도 헷갈렸어요. 저도 연지가 딸인 줄 알았어요. 이제 손 씻고 먹어요. 엄마가 정말 반갑게 많이 지내시네요. 그러니까요. 편하게 있으니까 누구네 집인지 모를 정도로 잘 지내네요. 함께 학교와 학원을 갔다 오고 간식까지 같이 먹는 서연이와 친구 연지. 설마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건가요? 학교 끝나고 저녁 먹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정말 무슨 이렇게 정말 보통 얘기하는 베프? 네네. 영혼의 단짝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려면 부모님의 배려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엄마가 거의 뭐 딸 둘 키우는 거나 지금 다를 그렇죠. 바가 없는데요. 흔한 일이 아닌데 서연이 엄마가 엄청 배려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도 저기 자기 친딸한테는 좀 치즈 같은 것도 하나 빵에 껴가지고. 아이 왜 이래요? 햄스터다. 요즘 서연이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건 바로 햄스터. 친구와 함께 햄스터를 돌보는 모습이 참 훈훈하죠. 관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랑 제일 똑같은 생활 그쵸? 패턴을 네. 하는 친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공감대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애들이 방과 후 이거 학습하고 나면 이 동식물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소라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햄스터 돌보기를 끝낸 후 정리를 하는 서연이. 이번엔 뭘 하나 봤더니 친구와 함께 액체 괴물을 꺼내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함께하는 모습이 마치 자매 같아 보일 정도네요. 근데 요즘은 외동들이 많아서 이렇게 네. 친구랑 굉장히 가깝게 형제처럼 지낼 수 있다면 이것도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친구와 한참 재미있게 놀던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연지야, 영어 공부하러 가자. 공부해야지. 시도. 안 돼. 시도. 아, 2대 1로는 어머니가 안 되네. 에? 갑시다. 출동.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야, 둘이서 같이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그 아기 새들이 짹짹거리듯이. 근데 어머님 유도를 참 잘하시죠. 그래. 네, 선생님처럼. 웃으시면서. 딸이 둘이네요, 딸이 둘. 아니 이 화면 보시면 그 친구 어머님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결국 놀던 걸 정리하고 거실로 나와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서연이와 친구. 영어 공부를 또 이렇게 같이 하네요. 아 싫다고 말은 했어도 막상 공부하니까 열심히 하는데요. 이때도 얘기도 안 하고 집중해서 또 공부해요. 휴식부터 공부까지 모두 함께하는 서연이와 친구. 그렇다면 서연이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득 차 있는 서연이의 시간표. 그런데 일반적인 시간표와 달리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 보이죠? 지금 보면요. 일정표에서도 서연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연지 것도 같이 써놨어요. 저렇게 친구 스케줄까지 같이 적어놓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친구랑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좀 일반적인 스케줄보다 그쵸? 좀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게 이제 어머님의 고민이신 거잖아요. 다양한 활동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다 제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좋아요. 별로 안 힘들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요. 아니 뭐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계속 저걸 유지해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사실 이런 건 뭐 거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원한다 하더라도 체력이 되는지 뭐 여력이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스케줄표를 보니까
사실 저녁 먹을 시간도 좀 부족해 보이는데 네. 일방적인 느낌을 좀 갖지 않도록 얘가 네. 좀 함께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줄여주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행히 서연이 반응을 보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놀이처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과연 저 활동들이 전부 영양가 있게 쏙쏙 소화가 되고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그냥 놀이하는 시간으로만 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영어 공부를 끝내고 이번엔 독서 시간. 함께 소파에 앉아서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둘 다 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죠?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 막 떠들지도 책도 않고 하고, 책도 네. 읽고 만화책이긴 해도 책을 저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칭찬할 일이거든요. 네. 어머니 말씀처럼 둘이 함께 하면서 얻는 시너지가 참 많아요. 네. 예. 아이가 책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이불 안에서 후레쉬를 켜놓고 밤새서 이제 책을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 전기가 좀 안 들어오나요? 전기가? 왜 그러시죠? 밤새 플래시 켜놓고 봤다 이거 한석봉 이런 이야기. 이불 뒤집어서 이런 책을 볼 정도로 대단한데요. 가끔은 좀 눈 감아주셔도 되지 않나요? 엄마 몰래 밤새 책을 볼 정도로 독서를 좋아하는 서연이. 그래서 그런지 집안 곳곳에 책이 가득합니다. 독서를 끝내고 친구와 피아노 연습을 하는 서연이. 정말 모든 걸 함께하는 영혼의 단짝 같죠? 야, 드디어 이제 한 명은 지켜보는 상황이 왔어. 피아노는 한 대밖에 피아노는 없으니까. 혼자 알아봐요. 또 수학을 하러 가는구나. 아 바쁘네요 애들이. 아 집에서도 막 읽어가 그러니까. 바빠요. 아 근데 책상이 저렇게 딱 그 도서관식으로 너무 좋은데요? 자, 나오네요. 오케이 다음엔 얘기해줘. 드디어 수학 공부 시간. 3이면 3, 3이 6, 3, 3. 입으로는 조용히 곱셈구구를 외고 눈은 문제집에 고정. 집중해서 문제풀이를 잘하는 모습인데요.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계획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대로 지켜만 간다면 훌륭한 학습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학 개념을 공부하고 그 후에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을 집중해서 공부하던 그때 먼저 공부를 끝낸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지금 친구가 먼저 끝냈어요. 이러면 이제 막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흘끔흘끔할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주지 또 바로 또 장난감 갖고 노네요. 문제를 다 푼 친구는 다시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풀이를 끝낸 친구에 비해 서연이의 풀이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역시 아니 그 이제 문제 풀이 끝났어요. 나도 놀고 싶다 뭐 이거죠. 별표 몰래 별표 보는 모습. 사실은 이 친구가 워낙 월등하다라고는 하지만 이 친구가 빨리 하다 보니까 서연이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 느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아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문제를 풀다가도 옆에 친구가 먼저 나가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전부 별표를 치고 후다닥 나가버리는 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은데 서연이는 이제 같이 놀고 싶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둘이 함께해서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딱 마지막 장면처럼 빠른 친구 옆에서 그렇게 느리지도 않은 우리 서연이가 빠른 친구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그냥 대충 해서 넘기게 되고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어머님 보시기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함께해서 좋은 면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지적해 주신 딱 단점, 지적해 준 단점 하나가 사실 좀 큰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서연이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속도에서 차이가 나도 비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사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좀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드러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둘이 공부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아직 서연이 입장에서는 어린 서연 입장에서는 조급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우선은 친구가 본인의 과제가 끝내도 다른 문제집을 좀 풀고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규칙을 좀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는 당연히 좀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니면 뭐 서연이의 분량을 친구의 속도와 비슷하게 끝낼 수 있는 양으로 조금 적게 좀 과제를 주어주고 풀게 해주는 식으로 좀 약간만 조절해 준다면 예,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봐도 서연이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 게다가 공부하다가 이 표정인데 아니, 이렇게 조바심 낼 거면은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수학 공부할 때만큼은 둘이 좀 따로 이렇게 뛰어나서 공부를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아, 그런 얘기를 어머님이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아직은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아. 수학 공부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사실 저도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네. 이리 씨 말한 대로 아무래도 서연이가 수학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친구와 함께가 아니라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아, 여기까지 제 말이 맞네요. 네, 네, 그럼요. 지금 문제는 친구는 쉽게 풀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서연이는 그게 안 되니까 남아있는 문제들이 나는 있는데 친구는 놀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상대적으로 아, 내가 조금 더 못하나 하는 위축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한 친구가 끝나 있으니까 너무 놀고 싶어서 남은 문제가 막 그렇죠. 미워지는 거죠. 그럼 수학에 대한 호감도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반복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지금 근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네.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 학습 시간이나 뭐 독서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8시 이전에는 스케줄이 끝나잖아요. 그럼 8시 이후에는 엄마와 함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친구랑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케줄을 조금 변경하는 거죠. 뭐 월수금은 친구와 함께 하고 화목은 엄마랑 함께 하자 이렇게 살짝 요일별로 분리를 해나가면서 서서히 고쳐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아무리 껍딱지라고 해도 껌도 그러니까 그 언제는 떨어져요? 기름 뿌리면 잘 떨어져요. 기름 뿌려가지고 뛰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 아니 저는 연년생을 키워봐서 너무 이해가 되는데 연년생끼리도 동생이 조금 속도가 빠르거나 뭐 잘한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 좀 빠르다 그러면 누나가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동갑의 동급생인데 심리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공부하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서연에게 미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학습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현재 지금 자기조절 영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평균 이하거든요. 자기조절 영역도 평균쯤에 지금 머물러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서연이가 친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를 봤을 때 학습 성격 유형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어요. 베푸는 학습자 유형인데 네. 베푸는 학습자 유형 자체가 배려와 양보를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성격의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학습 동기가 상당히 높은 친구입니다. 네. 자존감도 높고 무엇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도전의식이 강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자율성이 평균 이하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지금 빡빡한 스케줄이 원인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 자율성이 낮은 걸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시간 관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네. 이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스케줄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소화해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계획을 못 세우는 것도 있지만 계획대로 내가 온전히 그걸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뜻하거든요. 지금 서연이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본인에게 좀 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아무래도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죠. 그런데 서연이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베푸는 학습자 유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맺고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스스로 나 그럼 친구랑 공부하는 걸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좀 스케줄 관리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연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보시면 학습 응용력 그리고 학습 내용 정리 이 부분은 아이의 평균보다 낮고 수업 집중 능력이 평균에 머물러 있어요. 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수업 집중 능력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아무리 따로 공부를 하더라도 수업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습 효과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서연이가 지금 친구와 함께하는 생활은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활동들을 함께하는 건 괜찮지만 굳이 수학 공부까지 나란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앞서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검사 결과에서도 봤듯이 스케줄을 좀 줄여주고 동시에 친구와 하는 학습 시간도 줄이고 다른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동기 면이나 뭐 정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친구하고 공부하는 게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또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는 저희가 검사 결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연이가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리에 앉아 학습지를 풀기 시작하는 서연이. 야. 그러니까 문제가 한 자리 수는 좀 너무 쉬워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2학년인데? 지금 전 단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근데 굳이 저 정도까지를 네.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연산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자리 수가 빨리 연산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기 때문에 굳이 두 자리로 먼저 시작을 해달라는 요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자리부터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자리로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하고 1단계부터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오히려 더 흥미를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렇죠. 엄마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이미 한 자릿수 계산을 잘하고 있다면 다시 한 자릿수 계산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현 단계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덧셈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굳이 한 자리를 다시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친한 친구가 옆에서 좀 한마디라도 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안 하겠지만. 뭐 아쉽게 안 하겠지만. 이거 해? 그래서 자존심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생이 배우고 있던데 이러면 이제 상처받을까 봐. 정말 밉상이네요. 안 됩니다. 아까와 달리 학습지는 집중해서 금세 끝낸 서연이. 확인을 위해 엄마를 부르는데요. 엄마 다 했어. 저때 제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엄마 다 했어. 당당하게. 그럼 심화 가전 요 문제 좀 세 장만 풀어볼까? 응. 요거 심화 가전 세 개. 다음에 불러. 사랑이 사랑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볼 쓰담쓰담하고 새로운 문제를 주고 가셨어요. 아니 갑자기 확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까는 네. 쉬운 거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걸로 들고 나니까 막 냉탕 옹탕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역시 표정에서 극에서 극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집중력 흐트러졌습니다. 지금. 위기가 왔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그런지 학습지 풀 때와 달리 집중이 흐트러지고 결국 딴짓까지 하고 마는데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네. 한가 봐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서연이가 집중을 못하는 와중에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친구. 이 와중에 또 친구는 뭔가 열심히 계속 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다 보니까 딴짓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조금 심화 단계에 가게 되면 아이가 깨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력이 지금 안 돼서 저렇게 몸을 뒤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친구가 여기 가 있으면 자기도 여기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기초 단계를 하고 나서 심화 과정을 밟아줘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실력이 안 되는구나 한 단계 내려서 그치기에는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심화 과정까지 어렵더라도 한번 임계점을 넘을 수 있게끔 계속 트라이를 하고는 있는데 아이가 많이 힘들어는 해요.
사실 인터뷰만 봐도요, 친구와의 학습보다는 엄마와의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와는 자꾸 비교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돼요. 이제 서연이 마음도 예. 이해는 되고요. 친구가 하니까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자기의 수준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죠. 낮은 단계를 공부하게 할 때에는 너무 쉬운. 그렇죠. 사실 한 자릿수에 덧셈으로 갔고요. 심화를 위해서는 응용 곱셈 9으로 갔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문제의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아이가 혼동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탕과 냉탕을 막 넘나들면서 하니까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심화 문제는 좀 학년이 올라가고 또 기초가 잘 잡힌 상태에서 시도를 하셔야 돼요. 네. 현재 지금 2학년 현재 과정에 맞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비교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전문가들이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도 아이가 둘이 보이니까 일단 네.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런 환경 자체가 네.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다 풀었죠? 응, 다 풀었죠? 여기 아빠. 드디어 문제 풀이가 끝나고 채점 시간. 봐줄까?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 어려운 거 있었어. 진짜? 사수랑 어려워? 조금. 조금. 잠깐만 한번 보자. 여기 이거 서수영 문제 이것도 틀렸네. 준영이가 놀이에서 얻은 점수는? 야, 어머니가 바로 그 채점도 해주시고 네. 더 바로 또 풀이도 네. 해주시네요.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아요.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2점. 잘 생각해봐. 이긴 횟수가 7번이야. 범수 놀이를 해서 이기면 3점을 받는댔어. 그럼 7번을 이겼고 한 번에 3점씩 받으면 7 곱하기 7번 곱하기 3점씩을 해주면 되잖아. 7이든 7, 7이 14, 7, 3은 21. 21점을 받은 거야. 이해돼? 준영이가 이긴 거는 이긴 횟수는 어머니께서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데 아이의 표정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다만 문제가 긴 문장제 문제고 네. 네, 작은 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는 이긴 횟수를 구해야 하는 거고 또 얻은 점수도 구하는 문제인데 어떤 뭐 준영이 그 문제 나오는 준영이라는 학생이 이긴 횟수를 구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가 길어서 아마 어렵다는 어떤 선입견과 문제를 풀지 못할 것 같다는 아마 자신감이 없어서 풀지 못했거나 읽지 못했거나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저렇게 지도하실 때 어머니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엄마가 문제를 설명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뭘 구하는지 말하게끔 네.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연이가 지금 자신감도 없이 엄마 설명을 지금 잘 못 듣고 있거든요. 엄마가 질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몇 글자 이상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 귀에서 이렇게 튕기는 게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문제를 이해 못하는 서연이를 위해 열심히 설명해주는 엄마. 서술형은 뭐냐면 서연이가 문제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확실히 서연이가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빈칸에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어려워요. 저도 그게 좀 굉장히 의아하긴 한데요. 아이가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아이인데 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아이가 문장 전체에 대한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뽑아내는 능력적인 면에서 부족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엄마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긴 내용을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내용에 있는 것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수준 말고 네.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서연이의 문제풀이 채점 결과. 자, 채점한 걸 한번 볼게요. 아마 별표 쳐 있는 게 이제 맞추지 못한 문제인 것 같죠? 이미 사실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많이 읽어보지 않고 별표를 친 느낌 또한 있거든요. 저도 잘 판단이 되지 않는 게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이 문제를 풀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풀어봐라고 하고 틀린 문제는 제가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아이 수준에 맞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이걸 참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기본 과정만 하고 마스터를 끝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화 과정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도 쭉 빼주는 게 맞는 건지는 엄마로서는 잘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짝 친구와 함께 학교부터 학원, 휴식과 공부까지 모두 함께하는 서연이 때문에 엄마의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 친구와의 우정도 공부도 모두 잡을 수 있는 특급 솔루션.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친구와 많은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심지어 수학 공부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서연이를 만나봤습니다. 역시 함께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혼자 공부하는 애들한테서 보이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선생님.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속도를 맞추려다 보니까 좀 조바심 나고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학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에 또 맞지 않는 문제를 풀게 되면서 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네. 것 같습니다. 자신감 없는 표정이 좀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쉬운 연산을 풀었다가 또 좀 어려운 심화를 풀었다가 하는 모습에서 서연이 좀 수준에 맞는 문제 풀이가 되지 않아서 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서연에게 좀 꼭 맞는, 수준에 맞는 문제 수준을 찾아준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 서연이의 수학 실력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한자리수 연산까지도 막 시키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실력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봤잖아요. 점검 결과를 보면 네. 서연이 현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엄마가 걱정하신 거에 비해서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점수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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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도 없지만 굳이 한 자릿수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엄마 고민처럼 문장제 문제들을 좀 놓쳤어요. 그리고 수학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영상 속의 틀린 문제들을 보면 문장제뿐만 아니라 곱셈의 개념도 좀 다시 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자릿수 덧셈이 아니라 현재 학습의 개념 지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친구와 있을 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엄마가 좀 따로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죠. 게다가 풀이를 보면 답만 체크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사실 수학 문제풀이에서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장제 문제 풀 때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다행히 기본은 지금 잘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가지치기를 잘해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스케줄을 좀 잘 짜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친구와의 공부 시간에서 좀 벗어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준에 맞는 학습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수학 학습법을 저희가 좀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그 친구랑 이 수학 공부 같이 못하게 하면요. 네. 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로만 듣던 생이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까 봐. 아, 이리 씨 친구처럼 나도 그럼 수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살 거야 하면서 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게요. 그렇죠. 망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울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는 아직은 조금 일러 보입니다. 앞서서 제가 요일별로 좀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월수금 이렇게는 친구와 함께 공부, 화목은 엄마와 함께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만큼은 엄마와 함께 하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도 월수금 때 아무래도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뭐 블록 쌓기를 하면서 기하적인 개념을 익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학, 놀이 수학도 있고 교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방법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먼저 끝났어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같이 계속 하는 거니까. 네, 뭐 점수라는 것도 없고. 그럼요. 사실.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요, 같이 하다 보면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 지금과 같이 서연이가 어려워하는 문장제 문제 같은 거는 친구와 함께 풀지 않고 뭐 화요일, 목요일 엄마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 그 공부에 나가면 됩니다. 뭐 끊어읽기 연습 그리고 서술형을 말로 표현을 하고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 얘기하고 적어보기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시도해 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으로 서연이가 친구 없이도 내가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학습 습관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친구와 함께하는 그 수학 이야기 하나에 덧붙이자면 앞서 우리가 협동 수학 이야기 했잖아요. 네.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뭔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아직 배경 지식이 적으니까 대신에 이제 수학 동화나 수학 개념 서적을 읽은 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윈윈 되는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공책에 적은 후에 서로 공책을 바꿔서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서로의 생각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각자 공부하고 한 명은 조바심 내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공부의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힘들 수 있어요. 네. 차라리 협력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충분히 친구와 하는 수학 공부 시간도 화기애애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얘기네요, 진짜. 어머님이 지금 뭐 기본 과정만 하면 될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네. 뭐 심화 과정을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연이가 좀 힘들어했잖아요. 게다가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심화를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좀 만들어주신 후에 차츰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씩 이렇게 끼워서 풀게 해도 그렇게 괜찮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걸 해서 아이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보다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문제집에 재미있게 구성된 게 아주 많습니다. 뭐 그림 많은 거, 뭐 기본 개념, 기본 문제, 뭐 창의력 문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좀 그런 문제집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와 있는 문제집을 지도하시면 훨씬 재미있고 부담 없이 서연이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또 어머님도 단순히 문제집만 지도하지 마시고 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구구단 같은 경우 구구단 외자 같은 거 대표적인 게임이고 또 카드 또 있거든요. 그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게임 형식으로 좀 하면 재미도 있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응용을 하셔서 좀 즐겁게 더 개념을 확 와닿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아셨죠? 너무 쉬운 후행도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이가 좀 힘겨워하는 심화도 잠깐 멈추셔도 좋고요. 이제 딱 그 단계에 맞는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요. 어머님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셨는데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친구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서연이가 알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건 사실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서연이가 친구와 서로 다른 인격체임을 인지하는 순간 사실 어머님이 갖고 계신 많은 고민들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수학에 대해서 아 그래 이건 내가 욕심을 가졌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이런 부분은 좀 편안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연이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감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성공 경험을 많이 맛보게 해주시면 아이가 수학을 훨씬 재밌어하고 자신감도 가질 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 성향상 선택과 집중에 언제나 좀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당분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친구와의 학습, 또 서연이에게는 순기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마도 잘해 오셨고요. 그래도 수학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엄마와 서연이 모두에게 유익한 공부 시간을 만들어 네. 가실 수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네. 뭐 한 그 수학 공부하는 시간만큼만이라도 좀 떨어져 지내도 친구랑 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제가 엄청난 걸 하나 알려주자면 내년이 돼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잖아요. 또 새로운 좋은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두 아이한테 그런 얘기는 너무 서서히, 마음 분위기잖아요.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니. 그래요.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긴 하죠. 네. 오늘은 모든 스케줄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서연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둘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모습, 뭐 진짜 친자매처럼 행복하게 노는 모습 보면서 아, 참 흐뭇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오늘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저학년이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수학 공부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아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그것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어머님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다에서는요 친구와 함께하는 공부의 장단점과 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해결책 주신 세 분 선생님 이리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다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관련돼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